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들킵니다. 그리고 국토부에서 거짓말하면 또 다음날 바로 반박되고, 거짓말하면 또 반박되고,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. 도대체 뭘까? 왜 그럴까?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.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지금 이 폭발력을 알고 있을 거고, 급발진한 이유는 위험성을 감지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, 굉장히 할리우드 액션처럼 하기 때문에 막 싸우는 것 같지만은 네. 요점만 빼보면은 처벌을 안 받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어요.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백지화 얘기할 네, 때도 네. 막 혼란스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몸을 던지는 거라 착각을 하지만은 결론은 나는 모르겠다야. 내가 알고 있는 안에서는 김건희 쪽 인맥이 영향을 미친 거 없다. 내가 모르는 산에서는 할 수 있었을 거다. 이 얘기고 사업을 중단시켰단 말이에요. 이제 나중에 특검 가서 처벌을 했더니요. 원희룡은 정말 엄청난 면책성을 가진 거예요. 부정부패가 개입된 사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거의 무죄를 갈 수 있을 수준에 이 두 개가 핵심이었어요.